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유니클로 쇼핑을 한번 하러 갔었는데요. 이번에 갔을 때 저만 느끼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유니클로는 봄, 여름보단 가을, 겨울에 할만한 제품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름에 티셔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유니클로 티셔츠는 살짝 기능성에 초점을 둔 것 같아서 뭔가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여름에는 유니클로를 구매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을 겨울이 되면 유니클로엔 구매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제가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것들은 플란넬 셔츠랑 니트 종류인데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한철 입고 버린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저는 니트 중에서는 수플레한 하프집 스웨터를 추천드리는데 제 예전 영상에서도 리뷰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블랙 색상은 없었고 차콜 제품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년에 는 블랙 컬러가 나와서 이 제품 구매하시면 진짜 오래 입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 반지법 스타일은 후리스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핏이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보통 제가 유니클로는 라지 입으면 딱 맞고 엑스라지 입으면 좀 넉넉한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엑스라지가 살짝 2X라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마로 소재의 반지법은 딱 저스트핏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착용한 제품은 기모는 없었지만 옆에 주머니도 있고 활용성이 있어서 이 제품은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매년 나오는 건데 저도 구매했었던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바로 메리노 터틀넥 스웨터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온성이 좋은 편이어서 블레이저나 자켓 안에 착용할 때 뭐 코디라 할 것도 없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은 결혼식 하객룩으로도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플란넬 셔츠는 제가 두 컬러를 소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재 자체가 부드러워서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을 것 같은데 환절기에는 하나만 입어도 되지만 쌀쌀해진다 싶을 때는 안에 레이어드하기 아주 괜찮은데요. 니트 안에 입거나 자켓 안에 레이어드를 하신다면은 코디가 확실히 덜 심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켓은 바로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인데 자세한 정보는 위쪽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플란넬 셔츠는 다양한 패턴과 컬러가 있는데요. 뭐 고르기 힘드시다는 분들은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흰색 검정색에 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굉장히 괜찮게 생각했던 셔츠가 있었는데 저지 오버 셔츠 데님이란 제품인데요. 제품 소재도 그렇게 얇지도 않아서 지금 입기에 딱 좋은데 저는 검정색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치노 팬츠나 데님 팬츠에 입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유라인이 괜찮다고 여기저기서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일단 한눈에 들어온 건 저 와이드핏 컬러진이라고 브라운 컬러가 괜찮았었는데요. 저는 사이즈를 1을 업을 해서 33 사이즈를 입어봤습니다. 두께감은 아쉽게도 얇은 편이지만 그래도 기장도 딱 적당히 떨어져서 뭐 굉장히 웨어러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퍼프테크 볼륨 파카라는 제품을 입어봤는데 사실 생각보다 괜찮아서 좀 놀랐습니다. 보온성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디자인이 엄청 괜찮았는데요. 가격도 149,000원 정도라 뭐 겨울 자켓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구매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유라인 보면서 느낀 거는 소문난 것보다는 딱히 구매할 게 없었지만 남자 거보다는 확실히 여자께 이쁜 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는 올 때마다 느끼지만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마네킹의 스타일링이나 매장 디스플레이는 SPA 브랜드 중에선 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쇼핑을 가서 구매한 제품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많이 구매하진 않았지만 제가 구매한 건 수플레한 가디건 제품과 이 비니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수플레한 가디건은 걸려있을 땐 튀지 않고 그냥 입어나 볼까 하고 입어봤는데 이게 진짜 입었을 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착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일단 가디건이 두께감이 있다면 여유롭게 입어야 이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엑스라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이 제품은 안에 셔츠를 입어도 되고 그냥 티셔츠를 입어도 괜찮은 제품인데요. 소재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수플레한 하프집 스웨터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니 같은 경우에 제가 핏을 엄청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일단 비니는 기장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숏비니도 아니고 긴 워치비니 스타일도 아니어서 제가 선호하는 핏이었습니다. 가격도 9,900원이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제가 구매했었던 게 마지막 상품이었는데 혹시나 지나가다 보시면 무조건 구매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유니클로 제품들을 한번 훑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